27편을 씁니다. 노트와 펜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함께 써보세요. 10편 27편 다윗의 시.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노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대답해 주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여. 제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곧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것은 원수들이 숨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해 도끼를 품고 거짓 증언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쓴 시편 27편은 4절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라고 하면서 구했던 이 기도가 저에게도 가장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대답해 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쓴 다윗의 시가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읽고 쓴 모두가 우리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안하세요. 샬롬.